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식은요, 요즘 봄이 왔구나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소식 준비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나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하얀 민들레가 아닐까 싶은데요. 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나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시골 레시피! 오늘은 충남 당진에 나왔습니다. 당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 실치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산물들 그런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늘 주제가 당진의 자랑이라는 하얀 민들레라고 합니다. 아니 하얀 민들레 일단 보여주세요. 좋아요. 좋은데 아니 오늘 시골 레시피인데 먹을 거를 보여줘야지 왜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조금 아쉽네. 제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일단 가서 그러면 어머니한테 밥이라도 좀 해달라 그래야겠다. 아 뭔가 아쉬운데 하얀 민들레? 예전 시골에 가면 지천에 널려 있었던 민들레가 이제는 농가 소득을 책임지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하얀 민들레? 하얀 민들레라고 여기 돼 있긴 한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쉬운 게 지금 배가 좀 고픈데 오늘 시골 레시피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웬 꽃 촬영을 하세요? 하얀 민들레? 아 제가 그 하얀 민들레는 우리가 약용으로도 쓰고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요리로 하얀 민들레로 해가지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하얀 민들레 먹어요? 그럼요. 뿌리도 먹고 줄기도 먹고 꽃도 먹고 다 먹어요. 아 진짜요? 아, 나 오늘 몸에도 정말 좋아요.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좀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아니, 그럼 특별한 민들레, 요리를 해드릴게요. 민들레라도 지금 펴요 근데? 아 노지 이런 지금은 안 피는데 저희는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중하우스라서 조금 빨리죠. 아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기대됩니다. 하얀 민들레 주세요. 야, 근데 진짜 봄을 수확한 느낌이에요. 진짜 식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하얀 민들레를 보니까 고백을 하고 싶어졌어요. 미수 씨, 나랑 평생 하얀 민들레 먹을래? 민들레의 꽃말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곳의 하얀 민들레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정성껏 키운 건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민들레 요리의 향연이 펼쳐질 텐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하얀 민들레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세척한 뒤 잎만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 오해해. 하얀 민들레는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쓰이는데요. 저희 당진은 간재미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간재미가 많이 잡혀요. 네. 그래서 간재미 무침 할 땐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별히 하얀 민들레로만 넣고 하면은 그 간재미의 부족한 맛을 하얀 민들레가 잡아줘요. 민들레와 간자미가 준비됐으면 고추, 파를 넣고 그 위에 어머니만의 비법 소스, 고추장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간자미와 하얀 민들레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룰지 궁금한데요. 봄에는 대부분이 그냥 아삭아삭하고 싱싱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들레는 데치면 좀 질려지니까 살짝 그냥 생으로 묻혀가지고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씁쓸하면서 입맛을 돌게 해요. 이번에는 한입 찬스. 이래서 그렇구나. 아삭아삭한 게 상큼해. 막 쌉싸름한데 상큼하고. 다음 요리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민들레로 김치도 담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민들레를 소금물에 절입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물에 씻어 물기를 빼주는데요. 어머니 이거는 왜 민들레를 미리 물에다가 넣으셨어요? 이거는 민들레 김치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소금물에 살짝 절여놨어요. 우리가 무쳐 먹을 땐 금방 무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저장성 있게 조금 놔뒀다가 먹을 수 있게 김치로 담아봤어요. 민들레를 가지고 색다른 요리를 할 수 없을까? 고민 끝에 탄생한 레시피가 바로 민들레 김치라고 합니다. 민들레 김치에는 양념이 중요한데요.
간장, 고춧가루, 파, 멸치 액젓,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합니다. 이건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민들레 김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아니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그렇게 막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럼 제가 그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 이게 김치가 독특한 맛인데요? 네. 아, 이런 김치 맛도 다른 맛이에요. 아니, 맛있다. 아, 이거는 대중적이어야 돼요. 제가 김치,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김치를 해서 만들어서 좀 팔아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다. 아까 간잼이랑 먹었을 때 뭔가 아삭아삭했던 그런 느낌보다도 이거는 쌉싸름하면서도 그 민들레 향 이런 것까지 김치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니. 입맛 없을 때 민들레 김치 담갔다가 꺼내 드시면 밥 한두 공기는 거뜬합니다. 당진의 또 다른 밥도둑이죠. 마지막 메뉴는 쌈채소로 드신다고 하는데요. 쌈채소에는 두툼한 특급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자, 하얀 민들레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저 궁금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입씩은 먹어봤는데 네. 이렇게 또 고기까지 구워주시고 이 삼겹살에다가 또 싸먹는 거 이거 어떤 맛이? 일단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생소한 지역 명물 당진의 하얀 민들레를 이용해 만든 특별한 봄 향기 가득한 밥상. 밥상 가득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민들레와 간자미의 색다른 만남부터 민들레 김치까지. 무침을 올려갖고 고기 올려서 여기가 밥도 이렇게 얹어서 꽃도 넣고 그냥 뿌리 넣고 다 넣어. 자고로 쌈은 푸짐하게 먹어야 제맛이죠. 입안 가득 푸짐하게 먹으면 비로소 감탄사가 터집니다. 어우야, 땀이 너무 나오네요. 건강해지는 느낌. 이거는 건강과 입맛을 다 책임지고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아, 너무 좋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 얘가 아까 간잼이도 이거 환상이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냥 쭉쭉 먹어봅니다. 갑니다. 민들레,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부터 잎은 물론이고 꽃까지 함께 푸짐하게 싸먹으면 입안 가득 봄이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와, 아버님. 근데 진짜 잘 드시네요. 옆에서 그냥 진짜 말없이 계속 드시고 계신데 드셔도 맛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몸에 좋으니까. 네. 여기 민들레하고 삼겹살을 먹으면 네. 돼지고기의 그 비릿한 그런 냄새도 안 나고 어. 그리고 해산물하고 이게 간잼 해무침이나 네. 저걸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나고 어. 그래서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칼슘, 철분, 아연 등이 풍부한데요. 게다가 면역력 강화에도 으뜸입니다. 원래는 간제미가 주고 이게 약간 서브 역할을 하는 게 요 민들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거 바뀐 것 같아요. 먹어봤을 때 주연이 하얀 민들레고 조연이 지금 간제미가 된 것 같아요. 청정 바다가 펼쳐진 강촌에서 만난 토종나물 하얀 민들레. 하얀 민들레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도 있을까요? 네. 민들레로 장아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 또 오래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민들레 진액이 있어요. 어. 네. 보관도 용이하고. 진액도 네. 맛있어요? 진액 약간 쓰죠. 근데 몸에 흡수는 빨라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엄청 좋다.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미리 봄을 만나볼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현 어머니만의 비법 레시피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고요. 민들레를 정성껏 키우고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도 듬뿍 담겨있는데요. 어머니, 네. 아,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네. 이 하우스가 지금은 없지만 이제 봄을 맞아서 하얀 민들레로 싹 가득 차겠죠? 아, 네네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입니다.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영상 편지 시간이 있는데 네. 오늘 영상 편지는 누구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희 오늘 올해 손녀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공부 잘하라고 유나한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벌써 지금 손녀가 있으시다고요? 아, 네. 나이 많아요. 아니 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젊으시고 가장 동안이 아니실까 싶은데 일단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손녀님께 한 말씀 하시죠. 윤아야,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1학년 잘 적응해서 저학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면 좋겠다. 윤아 화이팅! 화이팅! 윤아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가 다는 아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하네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진의 김태연 어머님의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삼겹살 구이나 다른 고기를 먹을 때 민들레를 쌈채소로 이용해도 좋고요. 민들레 김치는 절인 민들레에 간장, 고춧가루, 파, 멸치액젓,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하면 색다른 민들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